자. 예. 고와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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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뻔히당 거지 투어. 거지 투어.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예! 어디 하나요? 예. 마취크림을 발랐습니다. 근데 마취크림을 바르니까 조금 열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인데 피부에 열이 올라와요. 이제 드디어 마취가 다 된 것 같아요. 아, 지금 물을 묻혀서 피부가 어떠신가요? 세수를 하는데 그냥 벽에다 하는 느낌? 이게 그 마취가 정말 잘 되는데요. 나 이게 네. 되게 이질감이 강해서 네. 느낌이 이게 클렌징 그냥 물만 마시면 돼요. 물만 세안하면 돼요? 네, 네. 미지근한 물로. 아 미지근한 물로요? 이렇게 이게 느낌이 안 나는데 네. 막 그거 센 걸로 하면 아프다는 거죠, 그래도? 네, 그래도 아프고 저기 수건 있습니다, 뒤쪽에 수건. 네. 잠시 젊은 수건이 거울을 봐 보는데 네. 내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저요? 아 저는 좀 약간 피지 이런 관리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스칼렛이라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고주파인데 바늘을 이용한 거야. 요거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세요. 요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예, 바늘이 여러 개 달린 걸로 이렇게 다 됐습니다. 진짜 다 됐습니다. 자. 예. 우와. 근데 많이 아파시면은 연락할게요. 우와. 아. 조금 저희 부장님하고 비슷하시네요. 지금 어떤 반응이 옆에 지금 찍고 계신 분하고 반응이 비슷하세요. 아, 이 정도세요? 아, 이거 좀 비슷하세요. 보통 원생이... 근데 왜 좋아지죠? 목소리 다 들려요? 아니야. 다 됐습니다. 진짜 다 됐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너무 아파요. 생각보다. 흉터 이거. 그다음에 여기 흉터 있지 않습니까? 이 흉터는. 네. 네. 약간 폐어 있거든요. 흉터 네.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안쪽에 피부 안쪽을 살짝 서브 시즌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박리를 하고 위쪽에 프로시널 레이저를 써서 재생시키는 방법. 따갑습니다. 놀리지 마시고요. 아 이것도 약간 따가운 곳긴 따가운 가구구나. 네, 놀리지 마시고요. 소리 되게 요란합니다. 네. 깜짝이야.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인상하시는데. 네. 하이라이트는 귀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이것도 가능한가요? 지금 비부성 반응 같아서 이런 경우는 여기를 약간 줄일 수 있도록 주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살짝 들어가게 해요. 조금 아프긴 아픈데 들어가는 건가요? 예, 주사를 맞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네. 아픕니다. 제 주사를 제 주사는 잘 찼습니다. 어, 예. 잘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주사님. 네, 여기 맞고요.
2, 3주 정도씩 줄어들면 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많이 해버리면 네. 입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네. 여기는 볼륨 설정인데요. 네, 그쪽도 설정 있습니다. 볼륨 설정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지원 한번 해주세요. 반대쪽 볼게요. 피어났어. 많이 해보면 패일 수가 있어서 네. 그만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주여도 붙여주세요. 네. 오늘 하신 게 여기 네. 고주파, 바늘형 고주파셨고 네. 폰터치를 하고 주사를 맞았는데 네. 일단 이게 약간 붉을 수가 있고 따가운 네. 느낌 붓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 네. 자극이 안 가게 하시는 게 좋고 재생크림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같이 발라주는 거 약간 그걸 같이 사용 도움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사우나 찜질방 이런 거 조금 안 가신 게 한 며칠 정도는 네. 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극 주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보통 재시술은 한 달 정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 두 번 세 번 더 하시면 피부 자체가 조금 모공이 수축되면서 탄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오. 그다음에 여기든 이제 흉터, 흉터는 네. 지금 약간 진물이 날 겁니다. 그래서 듀오덤을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갈아주시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일주일 뒤쯤에 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귀에 있는 이 그 비후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했으니까 네. 한 2주 정도 경과 후에 한번 보고 한 번 더 주사 할지 말지 네, 들어가는 게 표가 나실 거예요. 효과가 있다면 저는 여기가 진짜 제일 아프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예 처음 할 수 있어요. 요건 살이 이렇게 폐에 있어도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채워지나요? 네,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이 정도 강도로 했을 때 살이 많이 차오르면 통증이 완화되면 더 좋고요. 근데 효과가 좀 미미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을 약간 박리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가끔씩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원래 다 진단 초조적도 있고 막 여드름 흉터도 있고. 아 그러면 그걸 이걸로 되는군요. 그게. 아니 근데 나도 그거 가면서 이게 뭐 파이더라고 살이 네. 그런 식인가? 근데 이게 한 1회로 되진 않고요. 보통 5회 이상. 그중에서 조금씩 결국은 이제 이게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겼고 이게 그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직들이 다 안 차오른 거거든요. 살이 네, 다시 상처를 낸 거예요. 다시 상처를 내고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서 그 흉터를 완화시키는 거죠. 아~ 미세 상처를 다 낸 겁니다. 아~ 안쪽으로. 그럼 이게 총 가격이? 아, 이거 한 거는 저희는 이 바늘형 고주파는 한 1회 40만 원 정도 하네요. 40만 원. 네. 이런 흉터 이런 것도. 흉터도 그거는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5만 원, 10만 원. 저는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 오~